함께 떡을 만드는 떡집주인 길선씨. 어릴 적 함께 지냈던 보육원 친구를 만나러 가고 그날 저녁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한편 대웅이는 사이다를 넣고 떡을 만들고 아버지와 첫째 대로는 의견 차이로 목소리를 높이는데 건강을 왜 못 팔아? 아빠가 사이다 사장님 경기도처에서만 하라고. 경기도처에서만. 아빠대로 해야 돼. 그냥 영은 막 죽어도 해야지. 그냥 계속 이러면 아빠가 되냐? 그래. 그러니까 지나치게 말과 감정이 앞섰던 대로 말투를 고칠게. 그러니까 얘도 이해가 되네. 이런 재료 사들어. 맨날 사들어. 맨날 사들어. 알았어. 내가 말투 고칠게. 오늘 즐거워 보고. 그치? 나? 말투 고칠게. 카메라 있어. 카메라. 삼성 착해가 안 되는. 그래. 그럼 최고 사이다 많이 있어. 그랬으면 좋아. 나는 상관없어. 천연 사이다. 천연 사이다 먹이자. 이때 길었던 논쟁에 마침표를 찍는 대웅이다. 들어. 탄산수 사와봐. 탄산수랑 라면 사와보자. 돌아서니 더욱 후회 막급인 대로. 사람들이 많았다고 안 먹을 뻗치고 이게 가공법 같다고 고쳐야죠. 들어가서 또 이제 사과를 해야 돼. 다시 다시 사과해야 이제 아버지가 마음이 풀어지실 거예요. 대로의 오늘 모습에 적잖이 놀랐을 아버지. 내가 대로한테 걱정하는 그런 것이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하고 나와서 사회생활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안 해봤어요, 얘가. 그래서, 예? 또 동생들하고 많이 대립되지 않을까. 그런 거 걱정하는 거죠. 지가 많이 늘어가, 예, 예. 얼마나 양보한다고, 내려. 진짜. 네, 아직 저래갖고도 안 되지. 내가 지금 내가도 걱정되지. 동생들한테 엄청 양보해, 이제. 진짜. 잘못해도 놀려대잖아. 혼자 생각해보면. 아들 앞에선 아버지를 세워주고 아버지 앞에선 아들을 감싸주는 엄마 예분씨다. 좀 걱정되는 부분이지. 아, 카메라 안 찍고 있어야 되는데. 집에 온 대로 방금 전 자신의 행동이 부끄럽기만 하고. 아니 아빠. 우리 대로가 이게 봐봐. 얼마나 많이 아픈 거지. 나는 딱 10초만 넘기면 돼. 그게 문제야. 그치? 앞으로 그럴 때 이게 우기지 말라고 했지? 내 형제도 아파. 이제 다시 안 그럴게. 대로도 알아. 다 잘못했던 건 아닌데. 반성하는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극단적인 거는. 대로의 선택은 바로 라면 끓이기. 몇 개 하십니까? 하나. 어머니랑 아버지가 즐겨 드시던 건데요. 면을 따로 삶고요. 또 스프는 또 국물을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국물을 시원하게 만들어 놓고. 별미예요, 별미. 아빠 개발품. 생각보다 또 많이 먹게 되고요. 평소 좋아하시는 냉라면 한 그릇으로 서운한 마음을 푸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에 막내 대웅이도 합세. 열 달 안 부러운 애교로 아빠의 기분을 풀어드린다. 다시 찾은 평온한 분위기의 가족. 시원하게 식힌 라면 국물에 배에 송송 썰은 냉라면으로 화해의 만찬을 즐기는데. 조금만 넣어. 조금만. 조금만 없어. 조금만 없어. 이거 우리 집에서 짬짬이름이야. 바로. 내가 더 맛있게 먹어야지. 아빠의 참기름 한 방울에 불편했던 대로의 마음도 풀리고. 이젠 훌쩍 커버린 막내 대웅이 아버지 웃으시라 그 앞에서 가진재롱을 피운다. 웃어. 그냥 봤어. 나는 그릇 하나 치우려고 해도 못 치우고. 이건 뭐야?